어젯밤 전북 무주군 통영 대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두 대가 추돌했습니다.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갓길에 정차돼 있던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은수킴입니다. 집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켜놓은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볼보군단에 지금 진짜 일어나면 안 될 만큼 비극적인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원래 예전에 서울, 인천권을 다니면서 올라갈 때는 종이를 싣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사료를 싣고 내려왔는데 지금 저는 아무리 멀리 가도 뭐 화성, 안성 이쪽으로밖에 안 다니거든요. 이제 저는 인천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 볼보군단에 계신 형님께 제 인천 노선을 넘겨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고가 인천에서 사료를 싣고 진주로 오는 길에 무주 IC를 지나서 운전석 우측 타이어가 터집니다. 타이어 바꾼 지 두 달 반밖에 안 됐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공기압도 잘 체크를 하고 출발하기 전에 우리 타이어 망치라고 그러죠. 그걸로 타이어 14짝을 다 두드려보고 출발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심지어 이 차는 휴게소에서 저녁을 먹고 타이어를 또 둘러보고 출발한 지 1시간 반 만에 타이어가 터졌어요. 그럼 무주 IC를 지나서 이제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갓길에 멈춘다고 멈췄는데 정차를 했는데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주 형님께서는 이 볼보 신차를 출고해가지고 출고한 지 한 11개월, 1년 채 되지 못했을 때 사고가 났어요. 화물업도 처음 해보고 타이어도 처음 터지다 보니까 이날 시간이 밤 11시 10분인가 그랬는데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밤 11시 10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무주 IC 지나서 갓길에 서 있는데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되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일단 1588-2504에 전화를 해라. 야간이고 위험하니까 뒤에 우리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 때 차 있잖아요. 렉스턴이나 뭐 그런 뒤에서 안전조치를 취해주는 차를 불러서 뒤에서 일단 안전조치를 취해달라 해라. 위험하니까. 그리고 타이어 출장 업체를 한국도로공사 측에다가 요 근처에 출장 업체를 연계시켜달라, 연결시켜달라.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근처에 있는 출장 24시 출장 업체를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일단 신고를 먼저 하고 차에 경광봉이 있었거든요. 원래 제 구독자셨던 형님이라서 신차를 출고할 때 경광봉도 같이 샀어요. 경광봉이나 안전조끼 뭐 이런 것들 안전용품들을 좀 샀는데 경광봉은 들고 내려서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흔들고 있다가 저는 바로 CCTV를 봤죠. 카카오맵 들어가가지고 실시간 CCTV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직 일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그래도 뭐 제 눈에는 아직 초보 형님이시고 뭐 운전에 대해서 초보 이런 그런 초보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타이어가 터져서 뭐 갓길에 멈추게 되거나 아니면 뭐 사고가 나거나 뭐 이런 쪽으로는 저는 아직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으니까 초보라고 생각돼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마음에 카카오맵 CCTV를 계속 보면서 계속 저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우측 타이어가 터지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빵 터지면서 휠이 우리 도로 아스팔트에 굴러버리면 뭐 차를 세우거나 하는 과정에서 휠의 림 부분 있죠. 타이어의 비드 부분하고 비드 부분과 밀착되는 부분이 이 휠에서는 림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부분이 바닥에 닿아버리면 휠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장업체를 불러놓고 차 뒤에 50m 뒤에서 수신호를 처음에 하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휠은 괜찮은지. 그래서 제가 통화를 계속하면서 아 근데 타이어만 터졌냐? 휠은 괜찮냐? 그 자기가 잘 모른대요. 근데 휠이 내가 봐도 괜찮은지 내가 알 수가 있을까요? 하더라고. 아 그럼 빨리 사진을 조심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내가 보고 휠이 망가졌으면 출장업체에다가 휠도 망가졌다고 얘기를 해야 출장업체에서는 휠하고 타이어를 뭐 같이 가져오든지 아니면 새 휠에다가 타이어를 결합시켜가지고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갓길에서는 야간 작업이고 위험하니까 그냥 망가진 휠 타이어 빼고 새 휠 타이어 꽂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봤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휠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출장 업체에도 그 휠 사진을 보내줬고 출장 업체에서도 휠은 괜찮다고 했고 그럼 타이어만 가지고 오거든요. 현장에서 타이어만 교체합니다. 이제 바로 빨리 뒤로 가서 다시 수신으로 하고 있어라. 이제 위험하니까 최대한 차에서 행인차가 지금 코너에 서 있으니까 최대한 코너가 딱 펴져서 직선 도로에서 보일 때까지 가가지고 흔들고 있어라. 그게 한 100m 정도 뛰어가가지고 흔들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CTV를 보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에 가려져가지고 차가 멈추어 있는 건 안 보여요. 차를 어떻게 대놨는지 뭐 안전하게 대놨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계속 보고 있었어요. 통화를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촛됐다 내 차 박았다 아씨 풀났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CCTV에는 보이질 않으니까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아 갓길에 서 있는데 어떤 승용차가 졸음운전해서 뭐 뒤에 박아서 불이 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CCTV는 한 15초 정도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을 붙은 화물차가 뭔가 저항 없이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항 없이 멈추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좋됐다. 우리 차가 얼마나 부서졌는지는 안 봐도 뻔할 만큼 상대방 차는 그러니까 박살이 난 채로 멈추더라고. 불이 붙은 채로 짐 다 쏟으면서 바로 그냥 와 좋됐다 대형사고다 이건. 그러고 계속 보고 있는데 한 1분 30초 있다가 승용차 하나가 빡 못 멈춰서 미끄러진 거예요. 야간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승용차도 과속을 했어요. 왜냐면 그 승용차가 오기 전에 다른 승용차한테는 멈췄거든요. 멈춰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더라고. 저 갓길에다가 왜 음료수가 다 쏟아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밟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 그거 계속 보고 있는데 와 이거 코너에다가 이제 2차 사고가 났는데 승용차가 와서 3차 사고까지 났어요. 이제 남은 거는 4차 5차 사고는 시간 문제겠다. 가해자 차가 이미 음료수를 쏟은 마당에. 그래서 저는 통화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빨리 더 뒤로 가서 오는 차들을 막아라 경각문 계속 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차주 형님께서는 100m 지점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다가 150m 지점까지 가서 계속 수신호를 하면서 오는 차들 막 저랑 이제 더 이상의 전화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냥 전화기 그냥 손에 들고 소리 지르면서 차를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톱 하면서 막 그렇게 세웠다더라고요. 갓길에 정차한 지 한 15분 만에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 블랙박스 영상을 풀로 보니까 15분 사이에는 우리 뭐 버스라든지 승용차 트레일러 뭐 이런 화물차들 한 정확하게 한 32대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한 대 한 대 지금 보시다시피 다 세보니까 뭐 경광봉을 보고 1차선으로 피해가는 차도 있고 다른 차들은 멀쩡히 다 잘 지나갔는데 이 액시언트가 갓길을 거의 3분의 1을 침범해서 사고 났어요. 결국 보시다시피 뭔가 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 이렇게까지 큰 사고의 블랙박스는 한문철 TV도 정말 자주 챙겨보고 한블리도 챙겨보고 뭐 그런 데서 사고 영상들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뭐 심하게 사고가 나는 영상은 제가 처음 접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필 또 우리 차에서 나오니까 더 뭔가 안타깝고 그리고 또 이 형님께서는 일을 저랑 같이 처음 시작할 때 제 옆에 한 달 정도 선탑을 하면서 인천을 거의 같이 한 달 중에 뭐 한 20일 정도는 저랑 같이 뭐 살다시피 제 차에서 같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좀 남일 같지 않고 진짜 뭔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 상대 보험사에서 우리 과실을 잡으려고 해서 상대 측에서는 저희 차 과실을 한 20% 정도 보고 있대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사고가 6월 17일 날 사고가 났는데 거의 10일 동안은 고치지도 못하고 구석에
볼보 서비스센터 한 경 구석에 뭐 처박아 놓다시피 10일 정도를 서 있었어요. 한 11일 정도를 정확히. 이게 상대 보험사에서 너희들 가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물 지불 보증을 해줄 수 없다. 결과가 나와야 해주겠다. 근데 뭐 당연히 우리는 100대 0을 주장하고 뭐 상대방은 우리 과실이 20%를 주장하니까 의견이 안 맞으니까 상대방은 소송을 걸겠다. 분심위를 먼저 넘겼다가 분쟁심의위원회 분심위를 넘겼다가 소송까지 가겠다.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그때 우리는 지불 보증을 하든지 그때서야 고쳐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액대가 사실 크거든요. 엄청 이 사고건 자체가 그냥 안 해주려는 느낌을 바로 받았어요. 그냥 뭐라도 하나 과실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저희 차 견적이 윙바디 트럭이잖아요. 그 윙바디의 부분은 특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 차 윙바디 트럭이잖아요. 이 윙 부분은 특장으로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 이거 없는 이 뼈대 부분 요게 이제 샷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 사고가 나면서 윙은 그러니까 박살이 났어요. 윙은 개박살이 나서 새로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저 상태로 견인이 안 돼서 포크레인으로 윙을 다 부셨어요. 부셔가지고 샷시만 견인을 해서 왔거든요. 그리고 샷시도 충격으로 인해서 탑이 우리 헤드라고 그러죠. 끝부분 후미를 추돌했는데 헤드가 여기저기 찌그러졌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차가 총중 한 42톤 몇백인가 그럼 총중이 못해도 41톤 42톤 왔다갔다 하는데 뒤에 이제 음료수를 실은 원쓰리 액시언트 음료수라 해도 못해도 한 16, 17톤 정도 보거든요. 그 액시언트 원쓰리 공차도 한 14톤 정도 될 거고 그럼 못해도 총중 40톤 정도 되는 차가 이 총중 한 30 몇 톤 되는 차한테 후미초도를 빵 당했는데 앞으로 한 제가 봤을 때 한 2, 3미터는 깨구리가 점프하듯이 퐁 튕겨나가요. 그러면서 탑도 충격이 가고 여기저기 좀 찌글찌글해지고 박는 순간에 블랙박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는 순간에 사이드미러가 양쪽 두 개 다 접혀버려요. 사이드미러 되게 손으로 접기도 빡빡하거든요. 사이드미러 밑에 이제 블랙박스 측면 카메라가 달려있으니까 박는 순간에 카메라가 탁 돌아가잖아요. 그게 사이드미러가 접혀서 그런 거예요. 접히면서 문짝을 찍게 되는 건데 윙 견적이 새로 만들었을 때 한 4,500에서 5,000 사이 그리고 샷시 견적만 지금 적재함을 안 내린 상태에서 바닥만 남긴 상태로 견인을 해서 왔는데 꽈배기가 꼬이듯이 프레임이 꼬인 것 같더라고. 살짝 휘어진 것 같더라고. 견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뭐 정확한 견적은 아니지만 육안으로 봐도 볼보 서비스 센터에서는 부서진 부분들만 이렇게 봐도 일단 최소 1억 샷시 수리비만 1억 근데 샷시는 적재함을 내려서 봤을 때 프레임을 교정을 해야 되거나 조금 더 일이 많아지면 견적은 추가될 수 있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 못해도 우리 차 견적이 1억 5천인데 사료 값이 사료 한 차가 한 2,700만 원 정도 그 당시 실은 게 그럼 저희가 이미 눈에 보이는 피해만 1억 5천만 원에 사료값 2,700만 원 그럼 1억 7,700만 원이죠. 여기서 수리 기간이 못해도 최소 한 달 반 한 달 반에서 길게는 뭐 두 달 이상까지도 보는데 그에 따른 휴차료 그리고 화물차도 신차로 구입했는데 1년 이내에 사고 견적이 20% 이상이면 경락 손해를 받을 수 있다고 손해사정사가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부수적인 것들이죠. 그냥 저희 차만 2억입니다. 그냥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야 될 변상해야 될 금액이 2억입니다. 상대방 가해자 차는 이미 뭐 다 불타버리고 전소가 됐어요. 전소가 돼서 제가 CCTV를 그날 계속 보고 있었는데 포크레인이 그냥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견인이 안 돼서 그런가. 일단 상대방 차도 신형 액시언트였어요. 그릴이 은색깔 신형 액시언트니까 산지가 뭐 얼마 안 됐겠죠. 신형 액시언트라 해도 못해도 최소 뭐 한 1억 5천 정도 그렇게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음료수도 못해도 한 원쓰리 한 대분 뭐 16톤 18톤 사이 싣는다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차 피해 금액만 또 1억 7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승용차 한 대 미끄러져서 혼자 단독 사고 난 거, 그거는 제가 뭐 사진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엄청 세게 부딪히진 않더라고. 마지막에 대물만에서는 제가 봤을 때 뭐 많이 나와도 뭐 3,400. 시설물 파손된 거, 도로 파손되고 포크레인 한 대 오고 덤프차 네 대 오고 뭐 이런 장비 사용료, 그리고 크레인 비용, 레카 비용, 이런 거 모든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하면 이번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 금액이 뉴스에는 1억이라고 나왔어요. 1억, 1억. 1억은 저희 차 샤시 수리비만 1억입니다.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보면 한 5억 정도. 정말 많이 잡았을 때 5억. 그 중에 저희한테 물려줘야 될 금액이 2억.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상대 측에서는 저희 가시를 지금 20%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상대 차는 아무런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없고 증거가 없어요.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해준 이 영상이 전부인데 이 영상만으로 봤을 때 사고 나기 전에 바퀴는 갓길 실선 안에 다 들어있는데 적재함 끝부분이 2차선을 애매하게 침범한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침범 안 했거든요. 걸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2차선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여기가 코너고, 그리고 저희 차가 길고 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양호하게 주차 정차는 한 것 같아요. 잘 세운 것 같은데. 아무튼 2차선 침범 해가지고 일단 10%, 그리고 블랙박스에도 보이지만 경광봉을 들고 수신호도 하고 중간에 사진 찍으면서도 경광봉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사고 직전 영상에 액시언트가 와가지고 부딪힐 때 경광봉으로 흔들고 있는 게 보이질 않는다. 당연히 안 보이죠. 차 저 뒤에 100m 뒤에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흔들고 있는데 블랙박스에 안 보이죠. 그래서 사고 직전에 경광봉을 흔드는 게 안 보인다. 너희가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안전조치 불이행 10%, 그렇게 20%를 저희 가실로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 뇌피셜인데 첫 번째 주장한 과실 2차선 침범, 이거는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액시언트가 이미 3분의 1을 넘어왔잖아요. 갓길을 우리가 진짜 벽에 바짝 붙여놔서 한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한들 사고는 똑같이 났을 거예요. 피해는 조금 덜 했을 수도 있는데 사고는 분명히 똑같이 났을 거예요. 뭐 영상으로 보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거의 한 뼘 정도 남기고 붙인 거예요, 이게 갓길로. 근데 이 한 뼘조차 뭐 이 정도 남기게 바짝 붙이면 사고 안 났을까요? 제가 봤을 때 똑같이 났어요. 상대방이 너무 많이 넘어왔어요, 갓길을 침범을. 그래서 저는 사실 첫 번째 상대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뭐 소송으로 가도 쓸데없는 주장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장 내용, 경광봉을 사고 나기 직전까지 흔드는 게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안 보이니까 저희로서도 아쉬울 뿐인데 억울하고, 그래서 구독자 형님 중에 이 또 진주에 거주하시면서 고속버스를 운행하시는 구독자 형님이 계세요. 근데 사고 나기 1분 전에 그 진주에 있는 버스 회사에 그 버스가 한 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과실을 그런 이유로 잡는다라는 연락을 받자마자 그 우리 구독자 형님께 연락을 드렸죠. 도움을 청했어요. 혹시 뭐 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 그대로 이 버스가 내려갔는데 좀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그냥 바로 뭐 몇 시에 어디서 사고 났냐 하시더니 사고 지점과 사고 시간을 말씀드리니까 그럼 서울에서 9시나 9시 10분에 출발한 차가 지나간 것 같다. 그 당시 그때 이 사고 난 날짜에 내려갔던 버스 차남바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회사 통해서 사실 뭐 어렵지 않게 사고 1분 전 영상을 입수했어요. 저희가 또 그것만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사고 1분 전 영상까지 찾았는데, 이건 사실 상대 보험사가 우리 측 과실을 물으려면 상대 측 보험회사에서 찾아야죠. 사고 직전 영상까지 봐봐라, 사고 직전 영상 우리가 찾아왔다, 근데 경광봉 안 흔들고 있네, 안 했으니까 10%, 이렇게 하면 또 저희가 이해가 되지만 저희 딴에는 흔들고 있었는데 이것도 심지어 피해자인 우리가 찾아야 되냐고. 그런 이유로 지불 보증도 안 해주고 해서 수리도 한 10일 11일째 못하고 있다가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 너무 답답해서 제가 상대 보험사 과실비율 상계하시는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과실 20% 주장하니까 80%만큼은 인정한다는 거 아니냐, 80%만큼이라도 일단 지불 보증을 해달라, 차는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차도 안 고치고 가만히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럼 그동안 나가는 할부 값이며 영업 손해하며 이거 다 어떡할 거냐, 차라도 그래도 하루빨리 고쳐야 과실 비율은 어차피 소송을 걸어온다고 하니 소송 결과에 따라서 뭐 그때 가서 금전적인 문제는 또 싸우면 되는 거고 차는 일단 먼저 지불 보증을 인정하는 만큼 해주라 하니까 처음에는 그럼 60%만큼 지불 보증을 해주겠다 하더니 회의를 거쳐서 50%만 지불 보증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0% 지불 보증을 볼보에다가 해줬기 때문에 수리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 50%만 지불 보증 해준다 했잖아요. 지금 견적이 못해도 1억 5천만 원인데 7,500만 원만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를 다 고친 차를 찾으려면 이 차주 형님께서 현금으로 7,500만 원을 지불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해야 차를 줄 거 아니에요. 업체에서는. 그렇게 만약에 차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현금 7,500만 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대 보험사에 소송을 걸어 들어오면 이 소송이 끝나서 우리 과실 무과실로 판결이 나야 그때서야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 보험사에 내 7,500만 원 낸 거 주라 하면서 그리고 내 그동안 이 일 못한 거 영업손해 휴차료죠. 영업손해 주라 뭐 경락손해 뭐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이제 당당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그 자체가 그냥 큰일인 거예요. 지금 당장 차 할부도 나가고 뭐 짐료 보험료 이런 것도 다 빠져나가고 하고 있는데 차는 수리한다고 못 움직이고 있고 또 일은 일대로 못하니까 지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시거든요. 이거 진짜 2차 사고가 나서 발생된 사고지만 보험사로부터 저희는 2차 가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인정할 건 좀 인정하고 상대 차가 갓길을 넘어와서 충돌을 했는데 이건 진짜 좀 너무 억가 아니에요? 억가? 제가 이 형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금 일도 못하고 나갈 돈은 많고 결국 금전적인 문제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뭐 저라고 저한테 이런 일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 사고는 제가 끝까지 싸워서 무과실도 받아내야 되고 법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걸더라도 보험사가 미워서라도 10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다 받아낼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상대방이 대물 한도가 2억이래요. 2억. 와 2억이래요. 그냥 사실 엑시언트 망가진 것만 놓고 우리 차 망가진 거, 승용차, 기타 부대 비용, 장비 사용이나 레카 비용이나 휴차료, 경락 손해 이런 것만 다 따져도 3억은 될 텐데 대물 한도가 2억이랍니다. 진짜 머리 아픈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상대 측에서 너무 어이없게 과실을 또 우리 과실을 물리려고 하고 너희도 잘못이 있다고 차도 안 고쳐주고 그러다 보니 너무 억울해서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님께 제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한문철 변호사님께서는 예. 분명히 나 갓길에 완전히 갓길에 있었는데 으아! 저에게도 10 내지 20% 과실이 있다고 그럽니다. 과실이 있으니까 과실 10%도 그런 20%다. 걱정하지 마세요. 100대 빵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죠. 10%만 해도 얼마인가요? 한 2천만 이상이죠. 그럼 본인이 소송하셔야 됩니다. 나 홀로 소송하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00대 빵입니다. 예. 졸음운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만 라이브로 방송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저희한테는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보시고 사고가 생각보다 워낙 대형 사고고 크다 보니 또 2차 사고 얼마나 위험해요. 졸음운전 2차 사고 그러다 보니 이걸 이제 JTBC 함블리에서 방영하시겠다고 이제 모든 자료를 좀 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 모든 자료를 다 넘겨드렸어요. 7월 23일 날 JTBC 함블리 방송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때 본방 사수해 주시고 이 사고권에 있어서는 제가 앞으로도 제 유튜브에 영상이 자주
업로드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어떻게 됐다고 결과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뭐 타이어 관리를 잘못해서 터졌니 뭐 차를 좀더 갓길로 바짝 붙이지 뭐 이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최선이에요. 길이 코너고 바짝 잘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는 개별 화물이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는 어디인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보험사가 달라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화물 공제고 상대는 일반 대기업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송도 할수 있는 부분이고